아이언이가 빼갔네. 걱정을 안 해? 그러지. 그래요. 이서윤 양도 나오고 박하윤 양도 나오고 리처드도 나오세요. 걱정을 모두 다 접어 장미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좀 더 남은 마지막 부분을 하고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방문하여. 예.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래서 속량하시며. 그런데 이 방문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약 성경에서는 방문이 참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방문이 형벌의 뜻으로 쓰인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요? 임하여. 여기도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요?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 하더라. 우리 서윤이가 뉴스타트를 방문했어요. 그건 이상구 박사님이 너무 좋아요. 자, 이 방문의 세 가지 다른 번역을 보자. 예레미야서 51장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visitation이라고 했네요. 그들은 죄가 많다. 그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그들은 뭐예요?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꼭 같은 성경절을 이 뉴 킹 제임스나 RSV 모든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그들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그들은 아주 패역했다. 죄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들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번역하고 있어. 그렇죠? 같은 말을. 같은 성경절을. 이게 성경의 원어를 따라서 번역한 킹 제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결국 방문은 형벌이 뭐예요? 아니었다. 방문의 구원을 거부하면은 형벌을 자초한다. 그래서 방문을 거부하면은 affliction, 고통, 형벌이 따른다. 방문은 위기에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 방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인간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방문해야 되지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는 신은 아니다. 죄를 지어 위기에 처한 악인을 친히 방문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품성만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예요? 생명 에너지다. 그런 품성으로만 죄인에게는 구원이 있다. 죄인을 벌주는 품성은 생명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죄인을 벌주는 건 우리도 해. 그 정도 사랑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은 아니다. 그래서 품성을 오해한 결과 우리는 죄를 범한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한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행해 본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거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했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친다.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를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돌보신다. 그것이 방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엄마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우리는 사실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러한 힘든 이 6천년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결국은 누구든지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죽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 그렇죠? 예, 부활해.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봐야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애를 먹이는 형태, 마누라가 애를 먹이는 형태, 남편이 애를 먹이는 형태, 부모가 애를 먹이는 형태, 여러 가지 수많은 형태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어 뭐예요?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난 뒤 우리는 다시 뭐예요? 부활한다. 야, 여러분 그 부활한 기분이 어떨까? 내가 분명히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울고 불고 그러고 나는 간다. 나중에 만나자. 이러고 죽은 것이 분명한데 왜요? 부활해 있어. 이거 대단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거부해서 즉 품성을 거부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렇죠. 부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명을 받아들여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요?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뭐요? 특권이야.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처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주 거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체험을 하고 있게?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우리는 사망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 또 뭐예요? 생명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망을 체험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사망을 체험하고 생명 다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뭐예요? 뭐 암에 아무리 암으로부터 나았다 캐싸도 뭐예요? 죽을 끼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사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부활하면은 생명을 체험하는 거야.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곧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그 동안에 사망파로 인해서 몸이 더 빨리 죽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죽어. 그래서 뭐 암이 나았다 해도 뭐요? 그 죽는 시간이 조금 어떻게 해요? 연장된 거다 말이야. 그런데 궁극적인 치유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치유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그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뭔 줄 모르면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생명 에너지를 믿는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부활을 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모를 때는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황당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정규 프로그램 중에도 여러 번 말씀하지만은 우리 몸 속에서는 항상 뭐가 일어나고 있다?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매일 죽어요. 수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저 결구의 수명은 120일밖에 안 돼. 이 피부 세포의 수명은 더 짧아. 다 죽지만은 항상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새로운 뭐예요? 세포들이 자꾸 부활하고 있어. 지금 있어. 그런데
부활이 제일 빨리 되고 있는 순간은 언제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뉴 스타트를 할 때. 예, 그때가 제일 빨리 좋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 몸에도 병이 15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나버렸어. 내가 의사인데도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15가지였어. 기관지 천식, 중농증 이거 다 고칠 수가 없어. 무좀도 어떻게 고쳐 의사가. 그런 병이 뭐예요? 생명파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 나버렸다. 그렇지? 예? 그리고 자꾸 젊어져가지고 자꾸 죽는 날짜가 뭐예요? 점점 자꾸 연장이 돼. 예. 그거 참. 예. 그래서 실제로 뉴스타트를 하면은 부활하기 전에 이미 부활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뉴스타트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 참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결국 죽을 텐데 죽고 나면은 이제 진짜 생명이 다 왔을 때, 왔을 때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내 몸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존재, 이런 피조물들이 이 우주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체험한다 이 말이야. 내가 실제로 죽고 또 뭐예요? 다시 부활함으로서 체험하니 우리는 우리 같은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죽을 뻔했지만은 그래도 결국 죽어, 그렇지? 그랬을 때도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복되냐. 예. 그러니까 불평할 게 뭐요? 없다 이거야. 도무지 불평할 게 없어. 예. 이런 체험을 이 여러분 모든 체험이란 것은 다 지나가 보면 그게 고개해요, 아니에요? 참. 그래서 체험 중에 무슨 체험이 최고의 체험이요? 부활의 체험, 즉 생명의 체험, 그리스도의 품성,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그 죽었던 내가 뭐요? 다시 딱 살아나 있는, 예, 재창조되어 있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창조, 그 부활은 결국 창조입니다. 다시 내가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이를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보면 뭐요? 그게 다 그게 실현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암에서부터 나왔다 이거 가지고 폼 잡을 일도 없어.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놀라운 체험을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봅시다. 요한 계시록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렇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해. 그리고 또 다른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우리 사람들은 뭐 해요? 부활한 사람들은 왕 노릇을 해. 우리가 왜 왕이요? 누구만 왕이죠? 예, 예수님만 왕인데 여기 우리가 왕이에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도 왕 노릇을 해? 자, 그다음에 나중에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우주의 거민들은 다
무슨 체험을 하고 있어요?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이 지금 지구의 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와 진짜네, 하나님은 진짜 생명이시네, 예수님이야말로 뭐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부활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는 진짜 뭐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체가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 속에서는 바로 새로운 한 인간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만 살아있는 거요? 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이 돌고 돌고 돌아서 윤회한다는 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혼의 존재, 즉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기 대신에 혼이 생명이라고 믿을 때는 그런 가지각색의 이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그 생명이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윤회고 뭐 이런 복잡한 학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왕노릇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는 직접 체험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설명해야 될 필요도 뭐요? 없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죽었다가 뭐요? 헐기 됐다가 다시 뭐요? 부활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은 암 걸려서 죽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힘을 받아서 또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 그런데 이 우주도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우주에 나중에 파견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무슨 노릇하게? 우리가 우주 전도사가 돼. 아시겠어? 우주 전도사가 돼. 아시겠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에서 나를 봐라 이거야. 너희들 내 죽은 거 봤잖아. 그리고 이 죽었던 상구가 다시 뭐요? 살아서 여기 온 거 너가 알지 않느냐? 이거 뭐 나를 보면은 생명을 보고 뭐요? 부활을 보고 진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 거민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그때 기분이 어땠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뜨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사도들. 그래서 여러분 왕 노릇한다고 할 때 여러분 꿈 깨세요. 예, 예. 하나님의 품성으로 왕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왕 노릇은 섬김을 뭐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왔을 때는 항상 뭐요? 섬기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우주 거민들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뭐요? 않고 이 우주가 항상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정예 부대들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예 부대들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위대한 사명을 띠고 지금 우리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핍박을 받든 뭐든 이것이 확실하면은 이 뭐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살겠어? 뭐 앞으로 이상고 살아봐야 6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60년 동안에 뭐 고생 좀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이 확실하면은 고생이 고생 같지 않습니다요. 네, 정말이에요. 앞날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 오늘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이 의사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봐도 힘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공부 막 이거는 막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막 이런 2000, 3000 페이지를 막 뒤집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외워져요. 줄줄줄줄줄 외워져.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정말. 정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그 의과대학 4년 동안 6년 동안은 공포스러웠습니다. 무슨 공포냐 하면은 낙제 공포. 네. 이게요 거기는 아주 제도적으로 맨 꼬랑지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10%는 뭐요? 낙제하게 돼 있어. 그러니 머리 좋기로는 다 비슷해요. 아차 뭐 재수 없으면 뭐야? 뭐 시험 때 독감에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막 진짜로 그 밑에 10%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왜? 우리가 학교 들어가 보면은 전 학년에서 낙제한 사람들이 있어, 7명이.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 그때 7명이 들어갔는데 낙제를 안 하고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연애하다가 실연해가지고 이러면 시험 못 치는 거야. 머리가 나빠서 낙제하는 것도 뭐요? 아니야 뭐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든가 걔들이 저보다 바보가 돼서 낙제한 건 절대로 뭐요? 아니야. 그러니 막 긴장에 막 도가니야. 시험 때만 되었다 하면 막 긴장이야.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가서 뭐요 인턴 생활을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막 죽을 고생이야. 응? 그때는 이틀 근무하고 3일째는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5시에 퇴근해. 그리고 모레는 퇴근 못해. 밤에 해야 돼. 밤에 하고 이제 병원에서 자야 돼. 병원에서 자고 그 다음날 8시, 아침 8시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그거는 병원에서 출근해. 왜? 병원에서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5시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에다가 또 뭐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 왜? 내가 앞으로 잘 살긴데 뭐. 돈 벌어서 잘 살긴데 뭐. 요거 뭐 요거 몇 년만 하면 돼 고생. 요거 그 인턴 1년에다가 레지던트 뭐요. 예. 3년. 요거 요 4년만 뭐요. 나 고생하면은 이제 벤츠도 탈 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확실하면 지금 현재 내가 무슨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현재는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자.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뭐요? 삼자. 요거 몇 년 살 건데 잘 사니 못 사니 그래 사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요. 지금 왕노릇 하는 훈련 받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아시겠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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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거창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써윤이는 떠윤이는 여왕이야, 그렇죠? 그때 우리 또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주께 말씀드린 것을 드리길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 하는 이 벌은 뭐가 아니다? 방문이 아닙니다. 방문 아닌 다른 말로 썼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오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punishment, 형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한다고 할 때는 전부 뭐예요? 파카트, 방문이고 가인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벌받았다고 할 때는 단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본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 소돔 고모라 얘기는 무엇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소돔 고모라 얘기를 형벌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소돔 고모라의 죄가 아주 중요해 지금. 자, 봅시다. 창세기 10. 자, 여기 하나님의 일행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항상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혼잣말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소돔에 왜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말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뭐요?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예.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 뭐요? 저게 뭐요? 방문. 저게 방문이야.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우리가 이 방문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이게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요? 방문하셨구나. 뭐 하러? 구원하러. 구원하러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뭐예요? 내 사람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했다는 얘기지. 이놈의 자식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가지고 뭐 혼내줬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오해가 되어 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이게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악독하게 변질시킨 놈들은 누구요? 사단과 함께 또 일하는 악한 영들이야. 귀신을 가장하는 악한 영들이 소돔 고모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품성을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반대하는 존재니까 사단은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사망이죠. 무슨 이유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야. 그 말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 말 맞습니다. 무조건 하고 다 오냐 뭐 다 용서하고 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 뭐요? 진창 뒤죽박죽이 될 것을 사단이 그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 이게.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한다거나 이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어느 차원까지 뭐요? 제한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형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야만 이 우주 정부가 이 온 세상이 뭐요?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생각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단의 생각에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단의 생각대로 배우고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요? 아니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 거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 변해가고 있는 그 양상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미국은 무엇으로서 강대해진 나라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부유한 국가들은 다 무엇 때문에 부강해져서 자유시장 경제. 신문 보니까 북한에서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가려고 참 김정일이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좀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야 이게 경제가 나아지면 뭐예요? 국민들이 힘이 생긴다고 그렇죠? 국민들이 돈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면 좀 뭐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도 그런 이런 그 새로운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 우리가 빨리 개방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령님 우리 빨리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군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다 큰일 날라고 이 체제가 무너지면.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개혁파에 손을 조금 들어줬다가 이게 너무 뭐예요? 이게 시장이 발달하고 하니까 군부에서 겁이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잡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시장 다 폐쇄했잖아요. 폐쇄하고 화폐개혁하고 이래서 완전히 통제체제로 다시 돌아가다가 지금 막 형편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그래서 급히 다시 시장을 허락하고 외화 달러도 사용하게 하고 달러 사용 절대 금지 막 이래가지고 그게 실패야. 그래서 다시 시장 경제 체제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차원이야. 그런데 미국, 영국 이런 최선진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이런 뭐요? 금융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 돈 많은 놈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주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요? 속여가지고 그런 걸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꽈당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만 그러니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오바마는 통제 대통령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없는 자유시장 경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통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통제 체제로 미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 미국은 앞으로 굉장한 통제 국가가 될 거예요. 어저께 그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 상원 미 상원 정보분과위원회 정보분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테러나 무슨 이 군사 정보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CIA 부장도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다섯 사람 아주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이 미국이 수집하는 온 세계 정보를 다 관리하는 정보 책임자들 다섯 명이 청문회에 나왔어. 그 정보분과 상원 정보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파인스타인이라는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의원입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가 이제 끝날 즈음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오. 그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 안에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어. 그랬더니 다섯 명이 전부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미국 본토 내 테러가 있을 것은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시겠어요? 다섯 명이 전부다. 저는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알카에다 테러가 미국 본토 안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테러 전국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국민들의 뭐요? 우리가 봐라 지금 6개월 이내 지금 CIA, FBI 뭐 전부 6개월 내지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 테러가 미국 본토 내에서 뭐요? 일어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 그래서 자꾸 통제 체제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통제 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정신에 점점 뭐예요?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우리 한국도 미국이 팍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그걸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세월이 얼마 남지를 뭐예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은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차하면 뭐요? 일전을 불사할 러시아하고 중국이 말을 잘 안 들어. 예. 러시아가 자꾸 이란 편을 들잖아. 그래서 지금 이야 지금 참 흥미진진한 전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단은 통제를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그러나 통제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통제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걸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 사이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각자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 그러다 보면 그게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뉴스타트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자기의 주장이 반드시 통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님께 와서 다시 하기 위하여 소돔 고모라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와서 소돔 고모라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뭐요? 이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영어 성경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한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좀 뜻이 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cry, 부르짖음, 뭐 against. 소돔 고모라의 상태에 뭐요? 대한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의 상태에 대해서 강력한 불평이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이렇게 돼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뭐요? 없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쓸 때 against라는 것은 반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부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범죄 도시로 만들어 놓고 딱 하나님께 와서는 그래 저런 놈들도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라고 지금 반대 의사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뭐예요?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빌미가 된 것이 소돔 고모라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지금 현재 뭐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중에 한 사람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요? 러시아. 러시인데 이 녀석은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 사는 게 뭐예요? 좋아. 태도가 분명하지가 뭐예요? 않아.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롯이 한 사람 있는데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태도가 분명하지가 뭐예요? 않아. 예. 네.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뭐예요? Very grave. 대단히 중하다. 그래서 I will 뭐요? Go down. 내가 가서 뭐요? 가봐야 되겠다. 방문해야 되겠다. 그 목적은 때려 부수러 가겠습니까? 만약 때려 부수러 간다면은 누가 오라요? 사단이 옳지. 그렇죠? 그런 놈들은 죽여야 돼. 라고 간다면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다를 게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Go down now. 그래서 자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뭐예요? 알려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말은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가서 내가 가가지고 보고 뭐요? 보고 알려하노라.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안 가봐도 비디오인데 그렇죠? 가보나 마나 뻔할 뻔짠데도 가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얘기가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네. 네.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방문해서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가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건 뭐 보려고 그러면 보나 마나 뻔할 뻔짠데 왜 가? 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뭐요? 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방문하러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박수. 크, 네. 네. 가봐야 되겠다. 네. 네. 보고 보가.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지금 만약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로 가면은 큰일 난다 이거야. 왜?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라. 다 멸망할 테니까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되고 자기가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롯이나 그래도 한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은 막 100% 다 뭐예요? 다 멸망한다 이거지. 제가 아브라함 곁에서면은 예, 빨리 가세요. 확 죽여버리세요 그 새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샌프란시스코 LA에 지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 동성연애자들 확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누구 정신이요? 그게 사단 정신이요. 동성연애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쌍한 동성연애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그걸 바꿔서 올바로 정상적인 사람들로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여러분 미국인 나는 그런 면에서 무섭습니다. 이번에
이 낙태를 시켜주는 의사가 총 맞아서 죽었어. 왜? 하나님은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낙태시켜줬지? 총 쏴서 죽였어.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그것은 인간의 의야. 의로워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놈들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 좀 죽여줘야 돼.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듯이 가인을 죽이듯이 그런 사람들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낙태를 시켜준 의사보다 뭐예요? 그 낙태를 시켜준 의사를 죽인 놈이 7배나 더 나쁘다. 7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배라는 말은 완전하게 나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완전히 사단의 정신에 뭐요 속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소돔 고모라가 그런 줄을 그렇게 악해진 줄을 아시더라도 사랑은 항상 눈이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항상 무슨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서 봐야지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보고 하려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뭐요? 섰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길을 뭐요?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지금 너무 빠르다 이게야. 지금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소돔 고모라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더 가까이 뭐요? 나아가 더 가까이 나가는 말은 안 됩니다 하다가 더 가까이 가서 정말 굉장히 불경하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나가가도 도대체 지금 가셔서 만약 그 속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뭐요 함께 멸하신단 말입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십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 50을 내가 나중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킬 수는 뭐요?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요? 불가하다. 야, 지금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를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하지는 뭐요?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좀 답답. 그러면서 근데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는 이거 주님 지금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불가하오며 이렇게 상당히 겸손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영어 본문을 보면은
five. 아 이건 너무 이 킹 제임스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Far be it from 뭐요? You 영 뭐 있어요? 이거 느낌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큰 소리 쳤다는 겁니다. Far be it from you. 일단 얘기야. 아시겠어요? Far be it from you. 이게 전부. 당신으로부터 이것이 뭐요? 멀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당신 같은 분이 할 일이 뭐요?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훈계한 사람.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이 할 일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에 대하여 사랑이 바뀌지 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자기 의견에 맞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뭐요? 있죠. 이건 실수긴 실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그거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네. 네. 믿음, 네. 믿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뭐요?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네.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불가하오며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불가합니다 그래 놓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시오 공의를 그래. 하나님 훈계했어. 야, 훈계했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쨌을게. 시끄러 이 자식아 그랬을 텐데. 아, 이 하나님은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전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 의인 50을 위하여 온 지경 소돔 전체를 내 용서하지. 근데 지금 그래서 의인 50이라도 있으면은 사단이 올라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 그렇죠? 그 의인 50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걔들 것 좀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이 뭐요?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갑자기 겸손해졌어. 아하 자기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나님도 속으로 너무너무 뭐요?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데 이게 50 이 숫자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다섯 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명 부족해도 마찬가지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열 명이라도.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45인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40인 5명 또 빼. 하나님이 4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 다음에 또 30인 이 정도 되면 제 같으면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이 자식아 숫자는 상관없다 해도 이 하나님 뭐요?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바보같이 질문을 해도 꼬박꼬박 어떻게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 사람이 그 여자들 뭘 잘 물어보잖아. 대답을 알면서도 물어봐. 아시겠어요? 대답을 알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며칠 날이지? 그러면 9일이야. 그럼 9일이 뭐 일요일인 줄, 뭐 화요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럼 9일이 화요일이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게? 너는 모르나? 남자들은 이 질문을 꼬질꼬질하게 하면 뭐라고 취급해요? 쪼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해. 응? 그러면 끝나. 그럼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아주 뭐 아주 중요한 그래서 다 화요일이야. 예. 이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지금 여자처럼 물어보는 게 하나님 뭐예요? 꼬박꼬박 뭐예요? 예, 대답을 해요. 그 저도 참 이런 걸 보면 꼬박꼬박 대답을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30인도 그렇다. 그러니까 또 20인이래. 그렇죠? 20인.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아 하나님이 가로대 주는 노아 좀 제발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만 10명. 그래서 여기 참 재미요. 내가 10명을 인하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야.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방문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야 이거 뭐 근사한 사람들이 왔네 하면서 동성애를 하자고 그러다가 하나님 일행이 간신히 피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뭐요 거부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롯만 데리고 롯 딸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게? 너무 멀리는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 멀리 안 갈게. 크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멘. 네?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네. 롯의 아내는 뭐요? 남편 안 따라갈래도 그렇고 따라갈래도 뭐요? 그렇고 그때 여러분 그때 소돔 고모라는 폭발하기 시작해. 왜 폭발해요?
그렇죠. 생명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뭐요? 없어. 왜 막 하나님 이런 거 막 밀어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등을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뭐요?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대로 폭발 때 하나님 눈에서는 뭐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때 로세 아내가 돼요. 이거는 엄청난 거야. 로세 아내는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로세 아내는 몸은 성 밖에 나와 있었어도 마음은 뭐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 같이 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이 뭐 어디 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결국은 그 마음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서 결국은 생명 없는 물체로 어떻게 해요? 박혀버린다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로세 아내를 벌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로세 아내도 와 그걸 돌아보는 순간 로세 아내는 뭐라고 생각했겠어? 하나님은 진짜 뭐요?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명이 없어져 버린 어떤 물체가 됐다. 그게 바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막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 벌 좀 받아야 돼. You deserve punishment. God never say that. I know you have done lots of things wrong. But don't worry about it. I love you. I will change you. If you want, I will change you. 그것이 하나님.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 뭐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일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이런 엄청난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무슨 어머 벌 주시는 분이 아니네 어머 이럴 수가 이렇게 생명적인 놀라움이 두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와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무 너무 아름다우면은 막 어떻게 저는 그랜드 캐니언에 처음 가가지고 와 이랬어. 너무나 뭐요 아름답고 너무나 압도적이야. 장가계를 가면 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갈 때 좀 같이 가자 그러지 어디요? 어디요? 잠깐 또. 와,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품으로 뛰어가서 뭐요?
안기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두려움. 자, 소화 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뭐요 원치 아니하다 이거야. 그 원치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원치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왜? 자유의지를 내가 허락했으니. 그래서 내가 강팍한 대로 버려둘 수밖에 뭐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 뭐요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여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뭐요 원하노라. 그렇게 버려두고도 뭐라 그래요? 부디 애들이 다시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제시한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 새끼 좀 정신 차려 혼 좀 나고 바로 해 이런 사상은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내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뭐요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뭐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뭐요?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뭐요?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뭐요? 계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리라 그러한 생각으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고생은 뭐요?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복종을 해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두려운 복종은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다 하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보는데 다 죽여. 암타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선지자와 그 파송된 자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뭐 같은 것이다. 암탈기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게 몇 번을나 내가 했냐. 그러나 너희가 뭐요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 볼 때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는 말에 뭐요 초점을 딱 맞춰야 돼. 네, 아시겠어요? 생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뭐요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뉴스타트를 잘해서 생명파를 잘 받아서 병이 낫고 난 후에 또 삼겹살을 먹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야 이 말이. 아시죠? 그래서 삼겹살을 선택하니 하나님 어떻게 잘 먹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었다 이 말이야. 내버려두사 그 사단에게 조절을 받게 뭐요
하시다가 암이 또 재발했어. 그런 때 저희가 돌이켜 뭐요? 아,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그 재발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야. 절대로. 그래서 일흔 번씩 뭐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게 구약의 사상이야. 이게 구약이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아야 안 같아? 같은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구석구석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럴 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한 것과 같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아.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든 것과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연구하고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즉 하나님은 원치 뭐요? 아느니 그냥 버려둬라 버려둬라. 로마서 1장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뭐요?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부려두셨으니 그래서 다 로마서 1장 저희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뭐요?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인내하고 계시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독재자로 무서운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왜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는 말은 우리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과 허락한다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취급한다는 거예요? 기계 취급하는 거예요. 기계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기계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로봇이야 로봇. Robot. If God does not allow us to have free will, we are going to be just a robot to God, right? But when someone loves the other party, that person does not want the other party to be robot, right? Yeah. 진짜 하나님이 그 대상을 사랑하신다면 그 대상을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멍석 깔아놓고 나 사랑해 뽀뽀해 이래서 뽀뽀 받는 거하고 자유의지대로 뽀뽀 받는 거하고 달라 안 달라? 그건 천지 차이로 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설날에 세배를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뱃돈 만 원을 탁 줬어. 자, so the grandson got $10 from grandpa. And so 손자가 가게 내려가서 초콜릿을 샀어. So grandson went down to the little 7-Eleven and picked up chocolate bar. And so 그래서 할아버지가 초콜릿 좀 줄래?
했더니 손자 말이 It's mine. 내 거라고 그래. 초콜릿 자기 거라고 안 준대. 그때 이제 주위에서 엄마하고 이모하고 고모하고 다 붙어가지고 할아버지 좀 드려야지. 할아버지 돈 갖고 샀잖아. It's not yours. Everybody is pushing, forcing little boy to give a little bit of chocolate to grandpa who gave that 10 bucks.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 수 없이 뭐요. 그래 할아버지 좀 먹어봐. 그래서 little boy was forced and unwillingly gave chocolate to grandpa. And grandpa had that chocolate. Is grandpa happy? Yeah, he's happy. Even grandson is forced. 손자가 억지로 줘도 맛있고 기쁜데 하물며 grandson came to him with his own free will. Grandpa, do you want to have a little chocolate? Grandpa, oh yes. That's why God wanna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with us. That's why He gave us free will.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행복을 우리 손자 손녀들로부터 느끼기 위하여 진짜 행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